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눈이 아름답습니까?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류는 강아지와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반면 눈이 와서 미끄럽고 질퍽거리고 교통사고가 날까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는 감성보다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설날에 세뱃돈 받고 맛난 음식 먹고 때때옷 이렇게 차려입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명절 음식과 손님 치르는 일이 부담되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쨌거나 명절이 지나간 것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명절에 당면한 여러분 가정에 각자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설교만큼이나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교회 직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지도자인 감독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집사에 대한 자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오늘 오후부터 공동의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 좋은 직분자들을 이제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괜찮은 집사인가? 나는 과연 괜찮은 권사인가? 나는 과연 괜찮은 목사, 장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조건들을 잘 갖춘 유능하고 좋은 일꾼들을 뽑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기존의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집사의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이라는 디아와 또 코니스라고 하는 이 먼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합성어로서 일꾼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빨리 움직이며 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원의미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영어에서는 디콘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디콘을 일반적으로 집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몇 차례 사용하셨는데 섬기는 자, 사환, 일꾼 등으로 예수님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요? 섬기는 자가 되고 했을 때 이 섬기는 자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사환이라는 뜻으로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셨고 또 바울사도는 디아코노스를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 바울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 혹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디아코노스는 나중에 장로, 집사가 세워진 조직교회에서는 하나의 직분으로 고착되어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할 때 이 집사들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때는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 직분이 체계화된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집사직의 출발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교회로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이 집사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21장 뒤에 가서 누가가 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 집사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 비로소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의 성격으로 일곱 명의 일꾼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호칭은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이 있는데 교회 안의 직분은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집사를 뽑은 게 아니라 일곱 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라고요? 지금의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회 헌법에는 집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정치 6장 집사 제1조 집사직에 보면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음 남교인으로 지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조 집사의 자격에 보면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 집사의 직무에 보니까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적인 집사의 자격과 직무를 알 수 있는데 집사는 무음한 남자 교인으로 여기 남자 교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우리 총회에서는 남자만 안수하여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신 여자분들은 이 권사를 또 이렇게 세우게 되고 여자 집사는 서리집사만 해당이 됩니다. 또 집사는 무음한 남자 교인으로 선한 명예, 진실한 믿음,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선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사는 교회 안에 모범적인 성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집사의 중요 직무는 목사를 도와서 밖으로는 가난한 자, 환자들을 심방하고 안으로는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일을 관장합니다. 또 권사들은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사망에 보니까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을 보니까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규정인 걸 제가 읽어드려서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규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한 본문에서 제시한 집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총 여기 여섯 가지의 요건들이 나오는데 이 조건들은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직분의 요건을 여러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에 네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집사의 조건은 교회 안에 정중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기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것을 볼 때 앞에 감독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존경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매너와 인상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셈노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내적으로 외적인 모습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집사의 조건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일구이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이라는 디와 로고, 말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두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더블 텅드라고 해서 이 혀가 두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혀가 두 개가 되죠? 뭐죠?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뱀이 저렇게 혓바닥이 딱 갈라져 있는데요. 두 개의 혀는 보통 성경에서는 거짓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집사의 조건은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나 알코올, 술이 들어가면 생리적으로 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말과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이 생각조차도 내가 잘 조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을 먹고는 이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주 운전은 사실은 자기 혼자만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을 이제 뽑으라고 했어요. 만약 술을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 임박였다는 말은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술에 임박여서 그냥 떠들고 다닌다면 주변에 덕도 안 되고 1차적으로는 사실은 알코올 중독되면 본인이 제일 문제가 되고 피해를 입고 뭐 간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2차, 3차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 또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예배 때는 7명 아멘 하셨는데 2부 때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집사의 조건은 더러운 일을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뜻은 이 탐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를 선출해 놨는데 중직자를 선출해 놨는데 이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돈궤에 들어가 있는 헌금한 돈을 슬쩍슬쩍 훔치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직분자가 이 도적이 직분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선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오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선출하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선출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알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화인 맞는 양심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완전 양심이 마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양심이 약해져 있고 심지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조차도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회복될 길이 열려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그때 우리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집사의 조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비밀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부활의 비밀, 에베소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더 그 외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감추어진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만 28번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단어를 미스테리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미스테리와 또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 사용된 이 미스테리와 시크릿은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그냥 나오지만 이 뜻이 약간 달라집니다. 시크릿과 이 미스테리는 감추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은 이 베일을 벗겨질 때 이 미스테리와 시크릿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미혼모가 젊은 미혼모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혼자 힘이 없어서 옆에 동네 아이가 없는 집에 살짝 이제 아이를 놓고 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아기 엄마만 아는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영어로.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생물 시간에 다 배우죠? 예. 이 수억 개의 정자가 헤엄쳐다가 이 난자를 만나서
이제 수정을 이루게 되고 이 수정된 이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하여서 처음에 머리가 생기고 또 팔다리가 생기고 내장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엄마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억 개의 정자가 헤엄쳐서 이 난자를 만나 수정되고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이렇게 사람이 생기는 것,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풀 수 없는, 뭐라고 해요 이걸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미스테리하게 생겼죠.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아이의 산모는 누구입니까? 아이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누구인지, 뭐 요새 같으면 CCTV를 통하여서 혹은 DNA 이렇게 확인을 통하여서 산모가 알려지면, 엄마가 알려지면 더 이상 이제 비밀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스테리는 뭐예요? 아이가 출생하여 세상에 나와서 누구나 다 이 아이를 보고 있지만 보고 또 봐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출생했는지는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뭐라고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이런 예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명확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미스테리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 소개했던 천국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 복음의 미스테리, 부활의 미스테리, 본문에는 믿음의 미스테리까지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미스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서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경의 내용이 지금 미스테리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목사들을 통하여서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활짝 공개적으로 열어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진 것을 열어보인다.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스테리가 뭐라고요? 미스테리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보여도 보지 못하고 감추어진 것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웬 복입니까?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다 감추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천국의 미스테리를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복,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잘 묘사한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 작사자는 후렴에서 인생의 미스테리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냅니다. 여러분들은 1급 비밀이 만약에 여러분만 아는 1급 비밀이 있다 할 때 누구에게 그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입이 싼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비밀이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야, 일로 와봐. 이게 비밀인데. 그래도 다 뭐 전파되지만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신뢰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존재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스테리한 존재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친밀한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미스테리가 아니고 천국이 미스테리가 아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런 비밀스러운 믿음의 비밀을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일곱 집사를 거론하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 열두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일곱 명입니다. 이들을 묘사하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곱 집사님들의 믿음의 비밀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 같은 이 외적 증거가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난 내적 증거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사도도 믿음의 비밀이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길 가다가 하늘에서 환한 빛이 쫙 비치니까 너무 강렬해서 바울이 그 즉시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신비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런 생생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장로, 집사, 권사가 하나의 감투가 되어버렸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 집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됐던 직분이었어요.
실제 요한 사도를 빼놓고는 모든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사실 밤모섬으로 노년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일곱 집사님들도 거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스데반은 집사를 비롯해서 거의 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장로 집사 권사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신학교에도 목사가 되겠다고 이 찾아오는 신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일곱 집사님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이 신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일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곱 집사님 같이 또 바울 사도 같이 이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오후에 공동의회를 개회하므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중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의 이 중직자의 조건들을 잘 맞추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일꾼을 뽑은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뽑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뽑는 자들이 믿음으로 잘 기도하며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미 직분자인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직분자인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왕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일꾼을 뽑을 뿐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실한 부흥과 발전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